출근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먼 데서 준비해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일 용왕기도 회향을 축하하고 다같이 합장하고 발언하겠습니다. 자해수행 염성문. 부처님,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자비롭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자비롭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 돕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자비롭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밤에 한국 축구가 2대1로 일본을 이겼대요. 다 박수. 대한민국 화이팅. 기분이 좋죠.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네요. 야구도 이겼어요. 에? 야구도 이겼다. 야구도 박수. 야구는 어디하고 했대요? 아, 맞아요. 대만하고 처음에는 졌는데 이겼어.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회향하고 오늘 모인 게 용왕님께 7일 기도 회향의 날이지만 기도는 왜 하는가? 행복지수를 행복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떤 번뇌를 버리고 부처님과 진리에 의지해서 신중들께 의지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맞죠? 근데 한때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탄. 부탄이 그런데 행복지수가 요즘 많이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을까? 욕심이 많아져. 자꾸 갖고 싶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행복지수를 어떻게 해야 높이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질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손흥민이가 한국 축구에도 주장이고 토트넘 영국 축구에도 주장을 하는데 교육을 참 아버지한테 잘 받았어요. 겸손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살라고 그래요. 자타불이를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거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웅뿐만 아니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토트넘 팬들이 최고래요. 영국 사람들은 한번 편을 정하면은 잘 쉽게 안 바꾼대요. 그냥 지거나 이거거나. 그래서 토트넘 그 영국 축구 역사 60년 만에 이렇게 그 팀들이 단합돼가지고 주장이 되자마자 단합돼가지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안 졌어. 100점 100승 현재까지. 앞으로 그렇게 팀들이 단합해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이 나온대요. 가정도 행복지수가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용왕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광경 첫 번째 대목에 화엄경의 대의를 설명하는 화엄경 현담 해보셔. 그 첫 대목에 대십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다에 열 가지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복잡하게 설명하라고 딱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자, 합장하시고 저 바다처럼 살아라. 저 바다가 더럽고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받아들이듯이 나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저 바다처럼 살다 가자. 첫 번째 덕목이 내가 인생에 태어났는데 좋고 나쁜 일이 누구 탓이에요? 내 인과 탓이에요. 내가 지어놓은 거 좋게 진 것도 있고 나쁘게 진 것도 있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인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면은 안 돼. 이기심이 붙어가지고 부처님 뜻대로 진리의 뜻대로 가야 돼. 그게 첫 번째 덕목이야. 좋은 거 나쁜 걸 초월하면은 다 도인의 삶이 되고 행복지수는 하늘 꼭대기까지 부처님하고 닿는 거예요. 두 번째, 저 바다처럼 스스로 맑혀라. 바다는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다 걸르고 걸러서 파도에 의해서 저 갯가에 갖다 다 내버려요. 한국 부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은 저 대마도에 가가지고 다 갯가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쓰레기가 거기까지 갔다고 봉사활동으로 주스로 가고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예를 들어 뭐 시체나 고양이 시체나 고기 시체나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객가에 그 무거운 고래도 죽으면은 떠밀려서 어디로 가요? 객가에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걸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도 저 바다처럼 스스로 맑혀야 돼요. 스스로 항상 반성하고 어느 거울에다 비춰야 돼요. 부처님 거울 추세가 한국의 케이팝이나 젊은 사람들이 저 영국까지 정신적으로 지배하잖아요. 못하는 일들을 동양의 그 손흥민이가 가가지고 인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나무라지 않고 내 자신 세우지 않고 골을 하나 넣고 인터뷰를 하면은 아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식구들이 내 팀들이 나한테 좋은 찬스를 줘서 나는 그것을 활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니 누가 안 좋아하겠어. 다 존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지수가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청평함도 올라가고 또 이 가을날 뭐 축제가 여기저기 참 많아요. 봉정함은 막 인산이네. 지금 이달 말까지 인산이네인데 여러분들이 청평함은 주인공이잖아요. 엊그제 대선 공불련에서 28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봉사자들한테 맛있는 공양도 먹고 또 작품도 한 점씩 다 얻어가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오고 싶대요. 또 오고 싶은 자리 청평합니다. 모두 신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다음 토요일날 14일날 토요일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라한 문화축제인데 5년 동안 주지스님이 아이들한테 봉사하려고 아주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성만 주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또 정성을 다했고 어쩌면은 너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상 밖의 경제도 그렇고 청평함 경제도 그래서 올해가 잠정적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일 날 와서 아이들을 하고 같이 손주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서 그날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들한테 줄 거라고. 그래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루 즐겁게 아이들을 위해서 14일 날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님 작년에 버스 냈는데 20명밖에 안 오셨어요. 오늘 좀 많이 오시라고 하세요. 작년에 버스에 절반뿐이 안 탔대요. 올해도 버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버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자고요. 네. 공양도 맛있게 준비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가지고 뭐 어제 보니까 동화책도 뭐 몇 박스 두 개 오고 두 박스 오고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 출판사에서 아이들 그 만화로 된 동화책도 오고 뭐 이것저것 선물이 여기저기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날 아이들한테 즐겁게 해주죠. 아셨죠? 네. 자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사내가부터 해야 돼요. 네. 공양계부터 해야 돼요. 사내가 먼저 하시면 되겠죠. 사내가. 사내가 모처럼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몸은 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온 해운 높은 곳은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단과 옥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 공양계하고 공양하러 가겠습니다. 공양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목마르는 양약 삼아서. 목마르는 양약 삼아서.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봉사자들 어제부터 와가지고 뭐 저기 용선보살님 제일 나이 많은데 80 가까이 돼가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물도 하루 종일 담고 공양간에 원주보살님 이하 모든 식구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양 맛있게 하세요. 천천히 공양 많이 마시고. 사령. 네, 예, 다 내려야 돼. 그럼 저 20kg짜리 두 개는 저기 저 거사님 가시. 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지냈어요. 그런 말 입고